자, 오늘 특집 1부에서는 로봇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박종훈 유로메카 대표와 오늘 최종경 흥국증권위원 함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예고를 해드렸는데, 뉴로메카는 이제 일반 청약을 좀 앞두고 있거든요. 로봇 기업입니다. 제 옆에 스튜디오에 박종훈 대표님이 직접 나와 계신데,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협동 로봇 기술의 파이오니어, 로봇 자동화 사업의 프론티어인 뉴로메카의 박종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 뉴로메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다 직설 IPO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죠. 자, 제 옆에는 최종경 위원이 오늘도 나와 계세요. 이제 직설 IPO의 든든한 패밀리계 전문가이신데 오늘 희망 특집은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안녕하세요.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종경 연구원입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의 공모 철회는 물론이고요. 시가총액 조원대 전후에 비중 있는 기업들의 상장을 주가 약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희망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 기업이 분명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짜 정보와 좋은 분석 오늘도 아낌없이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직설 IPO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자,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IPO 시장에서도 알짜 기업을 어떻게 찾는가? 저희가 살펴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로봇 기업 하나, 콘텐츠 기업 하나 두 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을 저희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우선 최 의원님, 뉴로메카의 공모 개요부터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뉴로메카는 네. 공모 희망가액은 14,000원에서 16,900원, 공모 희망가액 기준 예정 시가총액은 1,380억에서 1,666억 원입니다. 공모 예정 금액은 210억 원에서 254억 원이고요. 전량 신주입니다. 상장 주선인은 대신증권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성장 특례 상장이고 거래소가 지정한 두 군데 평가기관에서 모두 A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요 공모 일정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수요 예측은 지난주였죠. 10월 20일, 21일로 종료가 됐고요. 공모가액에 대한 확정 공고는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예정일은 10월 26일과 27일,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납입기일은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3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뉴로메카는 이미 수요 예측은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결과는 내일 공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6일 일반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 나와 있으니까 직접 뉴로메카에 대한 그 기업 소개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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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뉴로메카의 협동 로봇 인디는 안드로이드 타블렛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하고 인공신경망에 의해 센서 없이 충돌을 감지하고 비전 센서를 통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로봇의 경로를 정확히 생성합니다. 특히 뉴로메카 협동 로봇을 뉴로메카의 자율이동 로봇인 모비와 결합해 이동형 협동 로봇으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뉴로메카는 토털 로봇 제조 메이커로서 협동 로봇과 자율이동 로봇 이외에도 산업용 다관절 로봇인 아이콘, 고속 델타 로봇인 D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자동화 시장 전반에서 시장이 원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직접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화 솔루션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 유지 보수를 위해 다양한 자동화 서비스를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서비스형 로봇 자동화 솔루션, 즉 라스라고 부릅니다. 정리하자면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제조에서 라스 자동화 서비스까지 로봇 자동화의 토털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3년 창업한 뉴로메카는 현재 서울 본사, 두 개의 지사, 두 개의 해외 법인의 총 100여 명의 임직원이 재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동 로봇인 인디가 있고 그리고 자율이동 로봇인 모비가 있고 이 둘을 결합을 해서 이동형 확장 협동 로봇까지 이제 결합이 된 거고 들어보니까 이게 플랫폼 서비스까지 네, 예, 네. 하시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토탈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게 강점이다라는 게 딱 들어서 알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협동 로봇이라는 개념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네. 그러니까 네. 일하는 작업 공간에서 사람과 함께 이제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인 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협동 로봇은 우리가 보통 사람의 작업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쉽고 안전한 로봇을 말합니다. 예. 협동 로봇이 안전하다는 것은 작업자와의 충돌을 감지하고 안전하게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쉽다는 것은 작업자가 로봇 팔을 잡고 직접 움직여서 로봇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협동 로봇은 안전 공간 확보가 어려운 제조 현장에서 안전 펜서 없이 설치하고 공정의 빈번한 변화가 요구되는 다품종 별량 생산 제조 현장에서 작업자가 스스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장점으로 인해 한 2015년경부터 중소 제조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협동 로봇은 최근 식음료 조림 또는 서비스 분야에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기존 산업용 로봇이 적용되기 어려운 더 넓은 시장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로봇 자동화에 진정한 게임 체인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 피자 가게, 휴게소, 그리고 뭐 카페 이런 데 다양하게, 그러니까 F&B를 지금 접수하고 있군요. 어떤 상황이에요, 대표님? 실은 이제 그 코로나 시대 외식업의 식음료 조리 서비스의 뭐 비대면화라든지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협동 로봇을 활용한 조리 자동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뉴로메카는 이 분야를 현재 선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튀김 로봇 솔루션의 경우 국내 대표적 치킨 프랜차이즈들과 공급 계약을 맺고 설치 및 운영 중에 있고 피자 스타트업 기업의 국내 및 해외 지점의 피자 로봇 솔루션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편 24시간 무인 바리스타 솔루션을 고속도로 휴게소나 코레일 역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뉴르메카는 대기업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의 쌀국수 솔루션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뉴로메카는 향후 이 푸드테크 분야의 로봇 자동화를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외식 산업 혁신을 목표로 로봇 기반의 스마트 키친 솔루션을 주제로 하는 K키친 프로젝트 앵커 기업으로서 현재 뉴로메카는 경북도라든지 다양한 지자체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영상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감튀라고 해서 감자 튀김, 피자, 쌀국수까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업장에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업 현장에서 그렇다면 만능 일꾼으로도 좀 칭찬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더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이 협동 로봇 도입의 성공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는 우리는 이제 그 재구매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다시. 네, 맞습니다. 사네. 왜냐하면 이 투자 성과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투자 횟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야만 재구매가 진행이 되거든요. 뉴로메카는 이 재구매율에 있어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로메카는 이 협동 로봇 전문가인 인디피디에 의해 자동화 솔루션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재구매율이 한 2019년 약 30%까지 향상이 되었고요. 이후 다양한 라스 서비스를 진행하여서 현재 한 40%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한편 이 F&B 분야의 경우 본질인 맛 또 그 도입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거든요. 우리 치킨 로봇의 경우 우리 치킨 로봇 개발 종료 시점에 그 고객사의 전문 셰프가 조리한 치킨과 시내 뭐 지점에서 주문한 치킨 그리고 우리 로봇이 조리한 치킨을 가지고 블라인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테스트도 재밌었겠네요. 실제로 제가 오늘 여기서 자세한 결과를 공개하기는 힘들지만 로봇이 조리한 치킨이 전문 셰프에 비해 손색이 없다는 점을 인정을 받았고요. 이 점이 결국 대규모 공급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음식은 손맛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로봇도 손맛이 있네 이런 또 생각이 들만한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구매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40%까지 오르고 있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 성장 측면은 어떻게 좀 발전하고 있는지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뉴로메카는 뭐 창업 후 지난 10년간 뭐 평균적으로 매년 60%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로 잠시 성장이 주춤했지만 2021년 저희가 최고 매출을 갱신하고 올해는 약 120억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로메카는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 로봇 분야의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최근 글로벌 시장 분석 기관인 가트너는 협동 로봇 시장을 혁신한 우리의 성과를 인정하여 뉴로메카를 스마트 로보틱스 분야의 테크 이노베이트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약 100여 곳 이상의 중소 제조 공정에 로봇 자동화를 구축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 주요 F&B
기업들의 조리자동화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 뉴로메카는 협동형 로봇 업계 최초로 장영실상을 수상하고 NEP 신제품 인증을 취득하였고 협동 로봇 업계 최다인 약 30건 이상의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아, 특허가 30건 이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업계 최다인 성적인 네,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최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 예. 네. 뉴로메카의 증권신고서에 네. 있는 추정손익계산서에 따르면은 향후에 산업용 모델 그리고 물류로봇 등 시장 확대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볼륨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인디 7번 모델의 꾸준한 성장 위에 고하중을 견디는 신제품 인디 12번이나 인디 20 모델 이상이 확대가 되고요. 또 저하중은 저하중대로 인디 4번 모델 이하의 협동모델 매출 구성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2022년은 전년에 두 배 가까운 매출액 129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성장세는 매년 50% 전으로 2025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회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그 흑자 전환을 거쳐서 2024년 75억, 2025년 159억 원까지 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28%까지 상승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순이익 기준으로 공모희망가는 2024년 17배에서 21배 수준이고요. 2025년 9.7배에서 12배 수준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 매출액이 한 129억 원 정도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예정입니다. 상반기는 이미 나왔죠. 한 46억 원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뺄셈을 해보면 하반기는 상당히 어떻게 좀 잘 나와야지 이게 달성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하반기 예. 회사에서 수주 확보된 100% 매출 인식 가능한 매출이 45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38억 원 정도는 매출 예상치가 역시 거래처와 성능평가가 이미 완료된 후에 양산계획을 논의 중인 실적으로 90% 이상의 확률로 예. 그 매출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희망 공모가 산정이나 여러 가지 뭐 기업의 가치를 볼 때 그 유사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평가해 드리고 밸류에이션이 어떤가에 대한 의견도 여러분께 참고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최 의원님의 담당이시죠. 아, 네. 예. 그 피어 그룹 같은 경우는 네. 동사의 라온테크와 아지네스텍, 코인테크 THK가 이제 적용이 됐고요. 적용 PER 배수는 이 피어 그룹의 그 평균 PER 30.41배를 30에서 40% 할인하여 적용된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약간 그 궁금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 신고서 보니까 그 뉴로메카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게 이제 피어 그룹에 없는 거예요. 왠지 이제 지향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도 로봇 기업들이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는 또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예. 그 뉴로메카 같은 이런 협동 로봇이나 로봇 기업들에 있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좋은 피어 그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요 뉴로메카의 증권신고서를 확인을 해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휴림 로봇, 유진 로봇, 유일 로보틱스, 로보티즈 등이 선전 중간 단계에서 제외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제외가 된 이유가 현재 로봇주들의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워낙 높은 PER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보수적인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뉴로메카의 그 공모가 산정에서는 제외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PER이 50배 이상 기록하는 기업도 있고요. 실제로 투자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증권신고서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PR이 너무 높아서 이게 피어에서 빠진 기업이 있고 PR이 너무 낮아서 빠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시고 아 그래서 피어 산정이 좀 보수적으로 됐구나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됐구나 예 이런 것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박 대표님한테 요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서 좀 괜찮다라고 느껴지고 최근 IPO 빙하기에서도 로봇 기업이 괜찮네라고 느끼는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런 의견을 네, 지금 댓글창에 네.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로봇의 쓰임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네. 실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뭐 팬데믹은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제조업의 리쇼링, 서비스 분야의 자동화 도입 등의 추세를 더욱 스피드를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는 로봇 자동화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산업용 로봇의 그 적용을
막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협동 로봇 시장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중소 제조기업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한 600만 개 이상이 있거든요. 네. 뭐 FMB 소상공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뭐 정부 역시 중소 제조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협동 로봇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 정부도. 네, 예. 아울러 이 협동 로봇 보급에 그동안 예. 걸림돌이었던 뭐 불합리한 규제들의 개선도 좀 진전이 되고 있어서 예. 향후 협동 로봇 자동화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협동 로봇 자동화 수요가 성장할수록 협동 로봇 자동화 생태계가 더욱더 중요해지는데요. 예. 최근 이 생태계 내에서 직접 그 고객들과 소통하고 자동화 솔루션을 제작하고 구축하는 예. 자동화 솔루션 생태계 파트너들의 양성이 최근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아, 예. 이런 부분도 역시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사실 되려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게 잘 받쳐줘야지 운도 따라가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뭐 혁신 성장, 이제 로봇 기업뿐만 아니라 그런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 쪽에서도 규제를 좀 완화해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 좀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좀 잘 살피는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협동 로봇을 기반으로 한 로봇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성장성은 당연히 밝게 보시겠지만 어느 속도로 가늠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네.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뉴로메카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동종업계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두산 로보틱스 등의 성장을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듯이 뭐 최근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세에 대해 뭐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023년 뭐 전 세계 협동 로봇 시장은 약 3조 원 규모고 국내 협동 로봇 시장은 한 2천억 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연간 성장률이 향후 5년간 약 45%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이 어떻게 보면 푸드테크를 공략을 하지만 향후에는 가정이나 그리고 각종 생활 현장에서도 네. 로봇이 이렇게 만능 일꾼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분과 소통하는 직설 IPO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몇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 좀 살펴볼게요. 우선 시청자님이 이런 얘기를 좀 남겨주셨어요. 뭐, 과연 유로메카가 그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달라고. 근데 많잖아요. 사실 토탈 솔루션이기 네, 때문에 네. 몇 가지만 좀 꼽아서 대표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뭐 예. 유로메카의 핵심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수한 알고리즘과 로보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확보한 협동 로봇의 제품 경쟁력입니다. 현재 유로메카 협동 로봇의 기술은 안전 및 교시 기능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뭐 뉴로메카 협동 로봇은 뭐 충돌 감지 센스를 일단 제거시키고 인공 신경망을 통해서 충돌 감지의 정확성을 더 향상시키거든요. 또한 3차원 공간을 기준으로 직접 교시를 지원하고 딥러닝 비전 센스를 통해 영상 교시를 실현합니다. 예. 더 나아가서 이제 비전 센스를 통해서 충돌을 예측하고 회피하고 원격으로 기술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차세대 협동 로봇 기술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뉴로메카는 로봇 부품과 로봇 제품 그리고 라스 서비스를 통한 로봇 자동화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의 네.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자, 여기 시청자님들도 그 로봇주 선방했습니다. 뉴로메카에 관심 있습니다. 이런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로봇 세상이 오면 어떨까요? 막 이런 궁금증도 올려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로봇이 뜰까요? 이런 또 질문도 지금 팍팍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최현이 어떻게 보시는지 로봇주에 대한 네, 시장 전반적인 이해를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까. 예. 중간에 대표님께서 로봇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바로 생태계 구성입니다. 지금 2차전지 산업을 이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은 2차전지를 만드는 메이커 회사가 있고요. 부품 회사가 있고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로봇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업에서 이 생태계가 형성이 되면서 더 많고 다양한 기업들이 생태계를 형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최근에 그 저희보다 조금 앞서서 상장을 했죠. SBB테크 같은 경우는 로봇에 있어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감속기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최근같이 어려운 장에서 SBB테크 역시 IPO 성적이 괜찮았고요.
좋았던 걸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로봇주들의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이런 생태계 전반에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뭐 로봇주가 IPO 빙하기에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 사이에서 왕왕 듣곤 했는데 그 이유를 시청자님도 함께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의견을 올려주세요. 오늘 뭐 로봇이라서 이제 굉장히 관심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로봇, 부품, 뭐 서비스, 솔루션 모든 걸 이제 아우르는 그런 토탈 솔루션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미래 성장세를 또 보면서 투자에 대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전략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방금 그 위원님께 설명하셨듯이 유로메카는 핵심 부품, 로봇 제품, 자동화 솔루션, 라스 서비스로 이어지는 어떤 생태계의 시너지를 이용하여 우리 각 부문을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한편 로봇 제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부품 내재화 전략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타의 내재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자체 양산된 모타를 협동 로봇에 실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속기 내재화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시제품 또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솔루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라스 서비스 사업을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서비스. 네네. 지금까지 뉴로메카가 그 개발해온 뭐 가상공정 서비스라든지 원격 유지보수 관리 서비스를 자동화 구독 플랫폼에 통합시켜서 공정 분석에서 운용,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공정을 책임지는 라스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한편 성장에 걸맞는 이 양산 능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뉴로메카는 연 6천 대 규모의 양산 능력을 보유한 1단계 공장을 확보하고 올 연말 이제 가동 시작을 목표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 3단계가 완료되면 연 18,000 대 이상의 양산 능력을 보유한 협동 로봇 자동화 집적 단지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출 성장 동력을 해외 시장에서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뉴로메카는 중국과 베트남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미국 지사가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유럽과 일본 지사도 내년부터 설립될 예정입니다. 네, 이런 뉴로메카가 특례 상장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건 이제 공모시장 말씀드리는 건데요. 특례 상장으로 뭐 SBB테크나 핀텔은 희망 공모가 하단에서 공모가를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상단에서요. 그런데 샤페론과 플라즈맷은 오히려 반대로 희망 공모가 하단에서 확정 공모가를 지었거든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어떨런지 옥석을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네, 그 뉴로메카 기술 특례 상장이고요. 외부 평가 기관 기술 보증 기금 A등급, 이크레더블 A등급 받았습니다. 제가 가끔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특례 상장 기업들의 공모가 기준 평균 시가총액이 평균 가격 2,200억 나옵니다. 뉴로메카 같은 경우 상당 기준 1,666억 원의 시가총액이니까 오히려 가벼운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공모가 확정 발표가 있을 건데요. 당연히 아직 공모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뉴로메카 어려운 IPO 시장에서도 승리의 깃발을 당당하게 꼽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각오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은요, 대표님. 네, 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협동 로봇 시장에서 차별화된 사업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동 로봇 시장의 진정한 글로벌 넘버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협동 로봇의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네, 박종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